안녕하세요, 금화입니다. 저번에 제가 소리로 자동차 진단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. 그때 퓨즈박스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떻게 교환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. 오늘은 그 퓨즈박스를 한번 확인하고 교환하고 또 진단하는 방법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, 자, 우리 차는 기계적인 장치와 전기적인 장치로 이루어져 있어요. 전기가 많죠. 헤드라이트도 있고 뭐 오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동 시트, 전부 거의 뭐 전기 장치입니다. 이 전기 장치가 많으면 화재 발생도 위험률이 높죠. 그 화재 발생을 시키지 않게 장치를 해 놓은 것이 퓨즈박스입니다. 퓨즈입니다. 아, 가정의 뚜꺼비집과 뭐 똑같은 그런 원리죠. 자동차에서 이상 전류가 많이 생성됐을 때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죠. 차가 불이 붙지 않게, 퓨즈박스가 없으면 차는 아마 막 수시로 불이 날 겁니다.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퓨즈가 하는데,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. 네, 이제 차에 왔습니다. 차에 왔고, 퓨즈박스가 두 군데가 있어요. 이 차는 쏘나타거든요. 본네트에 퓨즈박스가 하나 있어요. 와이를 찔기는. 자, 저도 안 열은 지 엄청 오래돼서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. 퓨즈박스가 여기 있습니다. 자, 친절하게 여기 퓨즈를 뺄수 있는 집게도 같이 꼽혀 있어요. 이걸 어떻게 보냐면, 여기에 딱 보시면, 퓨즈박스 모양과 똑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. 그쵸?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. 이렇게 보면 어디 전기로 들어가는 퓨즈가 여기 다 있어요. 여기 보면 경운기, 연료펌프, ECU 30A, 여기 점화코일 20A, 센서 1, 2, 뭐 여기 다 있어요. 자, 여기에 퓨즈 한 세트가 있고, 또차 안에도 제가 보겠습니다. 차 안에 퓨즈는 여기가 퓨즈라고 적혀 있죠. 퓨즈. 와 이렇게 꽂히노 요새 차들. 이 퓨즈 캡을 열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이대로, 자, 여기 보시면 다 순서대로 박혀 있습니다. 저기에 이거 순서와 같죠. 시계, 예비 퓨즈, 에어컨, 선루프, 에어백, 뭐 도어 잠금, 와이퍼, 파워 윈도우부터 싹 앰프 뭐다 있습니다. 여기에서 모양 그대로 보시고 여기에 아까 그 집게로 빼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, 자, 선루프 보이십니까? 왼쪽에서 하나, 둘, 셋, 넷. 네 번째 줄에 맨 밑에 선루프. 선루프를 하나 빼볼게요. 선루프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. 자, 뺐습니다. 자, 20A짜리 퓨즈를 하나 뺐습니다. 이게 빼고 나면 선루프는 작동이 안될 겁니다. 보시죠. 작동을 안 하죠. 이 퓨즈 안쪽에 보면 금속 연결선이 있어요. 이게 과전류 과부하로 끊겨버리거든요. 먼저 이 퓨즈가 차단해 주는 겁니다. 이 퓨즈가 없으면 우리 차는 불나기 일쑤입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20A짜리인데, 20A짜리는 무조건 사이즈 20A짜리로 넣어야 됩니다. 만약에 30A짜리를 넣어버리면 과전류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통과하겠죠. 그러면 누르붙어보든지 위험하니까 꼭 20A는 20A, 15A. 만약에 퓨즈를 교체했는데도 자꾸 퓨즈가 나간다, 그러면 빨리 정비소로 가셔야 됩니다. 그거는 차에 뭐 전기적인 이상이, 결함이 뭐 쇼트가 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퓨즈가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체결하겠습니다. 쉽습니다.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. 체결은 그냥 손으로 꼽아보면 됩니다. 손으로 쭉 밀어보면 되고, 다음에는 집에서 블랙박스 다는 방법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.
자, 퓨즈 커버를 이제 끼우면 돼요. 자, 다 해놓으면 이렇게 퓨즈 뽑는 집게를 넣어놓고 퓨즈 커버를 닫으면 됩니다. 자, 퓨즈를 꼽았으니 잘 되죠? 그렇죠? 그래서 먼저 퓨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정비소로 가셔서 고치시기 바랍니다. 이 퓨즈의 역할은 단순하지만 아주 정비에서 기초적인 점검이니까 잘 보시고 그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또 제가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.